사람들이 아휴 무슨 복식 호흡이 운동이 되느냐라고 네. 했는데 조금씩 올라가서 7층. 지금은 7층을 한 6번 오르기도 하고요. 와. 그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아작! 아주 작은 습관을 7년간 길들이고 있는 습관 디자이너이자 작가인 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작이에요, 아작? 네, 아작. 아작 좋네요. 네. 아작 내자는 네. 뜻도 있고, 와. 아니면은 네. 아주 작게라는 오. 뜻도 있고. 듣고 나서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책은 이제 몇 번째 책이죠, 이번 책이? 이번 책이 종이책은 세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책도 이제 습관에 대한 책을 쭉 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책은 좀 기존의 책들과 좀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이번 책은 제가 처음 2016년도에 네. 인생을 바꾸는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때 스티븐 기즈의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습관을 실천한 거를 1년 뒤에 내게 됐고 그 습관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7년 동안 길들이면서 어려웠던 거 좀 꾸준히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신 분하고 네. 저의 경험을 담아서 이번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 해주실 때 이제 네. 습관 디자이너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는 건가요? 각자 그 특히 뭐 의지력이 있던지 아니면은 뭔가 계획이 거창한 분들을 네. 디자인은 하지 않고요. 네네. 아주 저처럼 무기력하고 좀 저질 체력에 아니면 끈기가 없다든지 매일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코칭을 하면서 네. 습관을 이렇게 길들이면 어떨까요 하고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네. 어떤 습관들을 좀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일상에 그냥 아주 사소한 습관이거든요. 물 마시기. 물 뭐 1.5리터 마시고자 한다는 분이 있으면 네. 아주 뭐 두 잔 아니면 저는 한 잔도 못 마셔요. 그럼 저는 반잔으로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는데 30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네. 정말 체력이 안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은 5분, 뭐 3분 이런 식으로 아주 줄여가지고 이제 습관을 하고자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저 놀랐던 게 그 작가님도 네. 이게 자신을 소개해 주실 때 그 책 그 저자 소개란에 내가 좋은 습관을 뭔가 길들이는 그런 거와는 좀 관계가 먼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뭐 이런 좋은 습관 만들어주는 걸 업으로 삼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 습관이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별명이 뭐냐면 네. 투더리 스노프의 비실이었어요. 네.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비실아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저질 체력에다가 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는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좋은 습관을 길들이려면 뭔가 꾸준해야 되고 의지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습관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살았습니다. 그렇게 목표도 없이 살다가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네. 아이를 낳는데 5살 되던 아이가 저랑 똑같이 막 하기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아우 귀찮아 이런 말을 5살 아이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어머 저 아이가 게으르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바꿀 게 아니고 엄마인 제가 먼저 조금씩 건강하고 행복하게 네. 바꿔보자 해서 습관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게으르고 약간 귀차니즘이 네. 더 심해지면 이제 이게 좀 무기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서울에 부동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이런 뭐 절망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실적 무기력을 좀 느끼시는 거 많잖아요. 많죠. 뭐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시는 분들이 이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걸 만나면은 어떻게 삶이 변화가 일어나나요? 제가 무기력증에 아주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기력을 알아온 사람들은 어떻냐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뭔가 마음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으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감정들이 막 섞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처럼
막 거창한 목표를 주고 막 뭔가를 변해야지 하면 오히려 더 안 변하지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진짜 발가락을 오므린다든지 네. 아니면 어깨를 막 돌린다든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네.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네. 제가 운동을 진짜 못하거든요. 네. 체력장 꼴찌라면 네. 말을 다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무기력한 사람들은 몸부터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근데 당장에 뭐 30분을 이렇게 걸어라 하면 걷겠습니까? 안 걸어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깨를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뭔가 걸어가는 것도 귀찮아서 복식호흡? 복식호흡 3초 2분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장기에도 좋고 굉장히 심상화 같이 이게 올바르게 하면은 운동 효과도 있다는 거를 딱 이렇게 보고 나서 아 그러면 복식호흡으로 하는 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무기력한 사람들도 호흡은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호흡을 먼저 이렇게 2분 3초 2분을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개도 끄덕이고 그 다음에 어깨도 움직이고 조금씩 움직여서 무기력증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숨쉬기 운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숨쉬기 운동을 통해서 이제 무기력증을 이제 극복한.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한 그 운동이 지금 좀 더 조금 단계를 쌓아가면서 지금은 좀 더 이제 운동이 커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휴 무슨 복식 호흡이 운동이 되느냐라고 네.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했는데 호흡이 의외로 목표에 달성이 빨리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은 이제 호흡을 하고 동그라미를 했는데 고개는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까지 이제 목표를 잡았어요. 그 다음날은 또 호흡하고 고개를 돌리다가 이제 어깨까지도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느 날은 계속 그거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틀고 네. 국민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국민체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제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달리기도 하겠지만 진짜 제가 움직이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서서히 어떻게 변하냐면 네. 제가 2020년도에 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너무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계단이 저희 집이 7층인데 네. 7층을 오르자고 목표를 잡았는데 3층밖에 못 오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지하철을 다녀도 이제 그 노인하고 왜 그 장애우들이 다니는 그 엘리베이터에 탁 누르고 나서 같이 탁 끼어요. 이렇게 네. 끼어 다녀가지고 탁 들어가서 네. 괜히 몸이 불편하죠. 네. 이렇게 몸을 두드리면서 눈치를 보고 할 정도로 걷기를 네.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계단을 오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층의 목표를 했지만 처음에는 3층.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서 7층. 지금은 7층을 한 6번 오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걷기. 네, 네. 걷기를 시작해서 걷기를 제가 지금 1년 조금 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일 밤에 걷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걷기에서 최근에 시작한 또 추가된 거는 뛰기. 1분 뛰기. 걷기에서 이제 1분 타이머를 해서 네. 막 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또 몇 년이 지나면은 뛰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 무기력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6번 오르면 42층을 오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딱 그게 유산소 운동이라서 굉장히 숨도 가쁘고 되게 그래요. 네, 좋아요. 그 작가님 이제 그 습관 디자인으로 활동하시면서 그 습관 뒤에 숨은 감정이 있다고 네. 어떤 감정이 있는 건가요? 습관을 길들이다 보면 저도 네. 그렇고 네. 아주 실패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아우 난 이 습관을 분명히 성공을 했는데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걱정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습관을 하다 보면 습관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을 믿지 못해요. 네. 불신하는 거죠. 분명히 네. 다음에는 습관을 지금은 성공했지만 실패를 할 거다. 다음에는 또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책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습관 실행 후에 감정을 적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분이 굉장히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항상 두렵다, 걱정이 된다 이런 감정을 적었는데 어느 날 이제 습관을 작은 습관을 길들이면서 계속 성공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적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서서히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하면서 그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적는 걸 보다 보니까 네. 스스로 이제 자신을 믿어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진짜 거죠. 이 네. 작은 습관이 진짜 이게 엄청 나비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네. 그래서 습관 네. 뒤에 감정을 적어보고 네.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얻냐면 네. 저는 나다움, 자유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이유도 결국에는 행복하고 그쵸. 건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공해서 자신다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길들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습관을 쓱 가져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데 괴로워요. 엄청 괴로워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습관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그냥 들고 오거든요. 자기 다음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습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자신이 자유로워지려면 자기 다음을 자기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길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작가님께서는 약간 이 업으로 삼는 거는 또 이제 단순 그 내가 습관을 좋은 거 만든 것도 별개잖아요. 그렇죠. 좀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떻게 이게? 습관을 만든 계기가요? 아니, 습관을 업으로 삼게 된. 업으로. 네. 아, 제가 습관을 이렇게 길들이다 혼자 길들였어요. 네, 처음에는 네. 이제 블로그에다가 물 마시기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체된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발전을 하고 있나? 내가 분명히 작은 습관을 하고 있기는 한데 했다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정체된 느낌이 들어서 네. 함께하면 어떨까?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모집을 하게 됐죠. 네. 그때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네.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소정의 돈을 받고 네.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업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2020년도. 2020 벌써 이게 그럼 이게 2년 3년이 다 돼가네요. 그 이제 습관을 잘 만들어도 사실은 이게 영원 불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쁜 습관이 네. 좋은 습관 바뀌기도 하지만 애써 만든 습관이 또 이제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좀 이렇게 습관이 조금 내가 애써서 만들었는데 내가 좀 이제 마음가짐이 약해서인지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런 어쩌면 좋을까요, 이러면? 습관이 딱 이렇게 과도한 목표를 가지고 왜 3개월 만에 나는 변했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몸짱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막 혹독한 다이어트도 하고 해서 굉장히 딱 변신을 했습니다. 네. 3개월에 딱 지났는데 그 식스팩이 없어지고 그 위에 막 멜론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는 배를 볼 때 네. 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네. 왜냐하면은 그게 그만큼 관리가 힘들거든요. 관리 유지가 힘들거든요. 근데 작은 습관도 굉장히 작아서 실천하기는 쉬운데 너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도중에 지쳐서 그만두시는 분도 가끔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만두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은 습관이 왜 결과물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습관을 끼워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습관을 끼워넣다 보니까 원래 잘하고 있던 습관까지 흔들려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잘하려면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다가 초과 달성을 하는 거예요. 초과 달성이란 뭐냐면 내가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의 거를 덤으로 더 하는 거죠. 그거는 목표는 아니지만 내가 기분이 좋다든지 아니면 원할 때 언제든지 무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달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이제 기록에 남기면 좋죠. SNS에다가 내가 이런 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분명히 습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듯 네. 딱 와서 이거 잘하고 있네요. 저는 이게 안 돼요 하고 뭔가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든지 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개 기록에 남기든지 아니면은 수치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했다. 잘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은 0에서 10이면 오늘은 5까지 달성을 했다. 뭐 내일은 5점 뭐 1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수치화를 시키면 좋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습관 프로젝트를 연 이유도 이렇게 좀 지루하고 정체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누군가를 함께 두 명이라도 괜찮아요. 함께 으쌰으쌰 응원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공개 선언하는 그 부분하고 그 SNS 인증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조금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오늘부터 물 한 잔을 먹을 거야. 이게 특히 뭐 너무 거대해도 사실 말하기 어렵지만 진짜 작가님이 이제 추구하시는 정말 작은 거 나오는데 물 한 잔씩 먹을 거야 약간 이런 것도 또 공개선 한다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부끄럽죠. 네. 그죠? 저는 저희 가족한테 제일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특히 오빠가 에게 그게 어떻게 습관이 되냐고 굉장히 그랬는데 저는 저를 그냥 그때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큰 습관을 하다가는 망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작은 습관을 했지만 이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고 하는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절실함도 있었고 약간 호기심에 올렸던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SNS에 올렸는데 SNS에 올리는 게 어떤 분은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혼자서. 근데 또 함께하면 또 좋은 점이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얻고 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또 안 좋은 경험도 있었어요. 뭐냐면 한참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때 카톡으로 어떤 그 작가님의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미라클 모닝의 인증 사진을 올리기로 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분이 새벽 4시에 미라클 했다고 모닝을 했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정말 일찍 일어나네 하고 좀 놀라면서 아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 날 다른 분이 3시 반에 인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경쟁이 돼서 제가 비교가 되는 거야. 나도 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도 눈을 탁 뜨고 4시 반에 인증을 하고 탁 올리고 바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라클 모닝을 하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비교에 의해서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면서 그만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SNS를 활용할 거라면 비교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올렸을 때 뿌듯하다고 나 자신이 뿌듯하다고 느끼면 그때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데이터가 돼서 저처럼 나중에 책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좋은 게 SNS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SNS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네. 어떤 SNS에 어떤 식으로 좀 인증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함께라면 SNS가 이제 카톡이나 이런 쪽이 낫고요. 혼자라면 블로그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또 젊은이들은 그 인스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스타도 짧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기록으로 조금 남기려면 저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올리진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기록으로 딱 올렸거든요. 모아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이제 아주 작은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작아도 될지 하는 그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 남편분의 반응처럼 어떻게 그게 습관이 되라는 이제 보통적인 반응 속에서 본인도 이제 자기 자신도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이제 확신을 못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습관의 그 크기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우리가 좀 그 아주 작다는 거를 좀 측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은 얼만큼이 작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저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작가님 책을 봤을 때는
그냥 부담 없을 정도로 그냥 내가 이 정도는 뭐 매일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그쵸. 드는 그 정도? 네. 맞죠. 네. 보통의 경우가 사람들마다 작은이라는 그 표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운동의 10분도 왜 책에 보면은 작은 습관 10분 정도 운동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10분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0분에서 운동이라 해봤자 호흡 같은 뭐 2분, 3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에 반해 제 친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산을 타고 막 이래 올라가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지금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데 5km를 맨날 뛰어요. 와, 5km. 매일 새벽에.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뭐 10분, 30분이 굉장히 작은 습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의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적었을 때 취지가 네. 무기력한 사람, 진짜 끈기도 없고 시작도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픽하고 좀 코드슴이 나오는 정도의 아주 작은 눈 깜빡할 정도 아니면 손가락 이렇게 움직일 정도의 크기 아주 작은 크기를 저는 작은 습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네. 작다는 그 기준이 누군가는 진짜 뭐 1km 뛰는 것도 작다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고 어떤 네. 사람은 이제 10m 뛰는 것도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딱 맞춰서 하는 게 그렇죠.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작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 작가님이 직접 해보시고 또 수없이 많은 분들 만나서 코칭을 해보시니까 어떤 게 가장 어렵고 좀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나요? 가장 좀 작기 때문에 시작은 네. 쉬워요. 네. 그래서 시작이 쉬워서 너무 재밌게 처음에는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길들이다 보면은 언제까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뭐 건강 습관 그리고 글 두 줄 그다음에 뭐 독서 두 장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은 확 변하는 게 보이는데 나는 변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죠. 계속 이제 습관을 또 다른 습관을 끼워넣는 거. 부모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뭐 하브르타 질문법 5분 하기. 그 다음에 뭐 스트레칭을 뭐 5분 하기 뭐 이러면서 10가지 습관으로 이렇게 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지수를 이렇게 목표를 늘리다 보면은 하고 있던 습관까지도 흔들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습관을 길들이고 생산성이나 아니면 건강 위주. 왜냐하면 무기력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나 그 외의 것들 하나를 길들이고 조금 잘 된다 싶으면 하나씩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뭔가를 할 거야 라고 계획을 하신다면 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도 습관이니까의 저자 지수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